됩니다. 저 컨베벨트를 분리할 때. 컨베벨트를 분리한 다음에 칼판을 빼실 때는 이 위에 레버만 두껍게 쪽으로 돌리십니다. 이 두껍게 쪽으로 어느 정도 돌리시고 나면 밑에 칼판에 두 개의 축이 나와 있는데 요 밑으로 요 축이 빠져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 두껍게 쪽으로 돌리고 자, 두껍게 쪽으로 돌리십니다. 한 손은 밑으로 받치시고 이렇게 빠지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되고 요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걸 세척을 하시고 난 뒤에 밑부분을 다 세척을 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 조립하실 때는 스프링을 넣으시고 안쪽까지 숨 넣으시고 이 판을 요 양쪽 축 구멍에다가 같이 조립을 합니다.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위에 볼트를 얇게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칼판이 고정이 됩니다.